루루입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는 영상이 아닌 그림 그릴 때 필요한 자료 이미지들을 알맞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예전에 아크릴판에 그림 그리는 영상을 올렸을 때도 A4 아크릴판을 구했지만 자료 이미지를 알맞게 편집할 줄 몰라서 마음에 안 드는 비율로 그렸어야만 했던 분들, 그리고 팝아트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알맞게 편집이 안 되어 그저 프린트 되는 대로 그렸어야 했는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이미지를 알맞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포토샵으로 늘 이미지 편집과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학생분들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도 많고 포토샵을 다루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포토샵 없이도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아도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픽슬러를 검색해주세요. 픽슬러는 포토샵 대체용의 무료 프로그램이랍니다. 인터넷만 된다면 설치를 안 해도 브라우저로 작업할 수 있답니다. 픽슬러에 들어왔다면 오른쪽 청록색의 사진 편집 프로젝트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뜰 텐데 여기서 화면 정중앙에 신규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템플릿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차례. 하지만 우리는 인쇄하기 위한 A4 사이즈 작업을 해야 해서 이 신규 생성 탭에 인쇄 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A4 사이즈 템플릿을 눌러줍니다. 파일명은 미리 바꿔도 좋고 나중에 저장할 때 바꿔도 좋습니다. 그러면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A4 사이즈의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가로로 편집하고 싶다면 페이지 탭에서 페이지 방향 돌리기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세로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참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파일에서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그리고 싶은 이미지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미리 사진 저장을 해놓으면 되겠지요? 저는 요즘 인기 있는 스파이 패밀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열린 이 이미지 판은 아까 A4 사이즈 판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이미지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 전체 이미지를 복사해줍니다. 다시 옆에 처음 만들어둔 A4 사이즈 판 탭을 눌러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아까의 이미지는 작은 사이즈였던 것이죠. 이제 A4 사이즈에 맞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냐만 단독으로 편집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탐색창에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을 통해 화면을 축소 또는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비율로 편집하면 됩니다. 원하는 비율이 되었다면 이제 인쇄해야겠지요? 왼쪽 상단에 파일 탭으로 들어갑니다. 파일 탭에서 바로 인쇄를 눌러도 되기는 하나 미리 보기 알씨 이렇게 잘려진 채로 인쇄된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설정을 이것저것 만져봐도 어떻게 되지가 않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인쇄 버튼이 아닌 저장 버튼을 눌러 JPG로 파일을 따로 저장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 편집했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에서 나오는 인쇄로 프린트를 해도 되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저는 꿀뷰라는 이미지 뷰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더블 클릭하여 꿀뷰 뷰어에서 인쇄하기를 눌러도 좋습니다. 꿀뷰 뷰어 인쇄 속성에는 여백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쇄하면 그림 그릴 때 자료로 활용하면 되겠지요. 오늘 이렇게 포토샵 없이 자료 이미지를 알맞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미지 자료 편집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